설경구 쇼박스 제공 서울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설경구 49는 비쩍 말라있다. 얼굴도 마른 장작처럼 푸석푸석하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은퇴한 연쇄살인범 병수 역할을 위해 체중을 감량한 탓이다. 굳이 노인 분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목, 손등까지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겼다. 30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병수가 어떤 얼굴을 지녔을까 고민하다 기름기를 쫙 빼고 건조한 얼굴을 가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소 80 가까이 나가던 몸무게를 웨이트 트레이닝도 없이 68까지 뺐다고 한다. 그는 과거 역도산 때는 5개월 만에 28을 찌워 100 가까이 늘렸다가 공공의적 2위 검사 역할을 위해 한 달 만에 70대로 살을 빼는 등 작품마다 고무줄처럼 체중을 조절해왔다. 설경구는 살 빼는 요령이 생겼다면서 살 빠지는 것을 보면 희열이 느껴진다며 웃었다. 살인자의 기억법은 설경구의 배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영화다. 연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 작품을 만났다고 했다. 과거 몇 년 동안은 계속 해왔던 대로만 연기했던 것 같아요.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살을 찌워 아니면 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했죠. 하지만 이